안녕하세요, 하이아빠입니다. 요즘 제가 캠핑에 빠져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인근에 있는 캠핑용품점 여러 곳을 방문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두 번째 장소인 캠핑골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 단골샵입니다. 저희가 캠핑용품 구매하러 오면 항상 오는 곳이기도 하죠. 정립도 하죠. 정립도 하고 있고요. 한참 캠핑 시작할 때 타프스크린을 사야 될지 쉘터를 사야 될지 고민했을 때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근데 여기는 대부분 또 자체 브랜드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데에 비해 비교적 텐트나 이런 부분 좀 저렴한 건 있어요. 아, 이것도 물론 텐트가 대란이라서 구할 수가 없지만 아까 전에 노스피크 텐트보다 이걸 보니까 아담하네요. 저것도 솔직히 이렇게 작은 텐트가 아니고 저번에 왔을 때 보고 되게 크다고 막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저희가 장박을 하고 있는 텐트 사이즈만 하는 건데 퍼시픽 오션이라고 이걸 퍼시이라고 부르는데 퍼시기를 보고 와서 보니까 좀 아담해 보이네요. 근데 어딜 가나 텐트는 아직까지 다 대란인 것 같아. 구매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자, 이쪽은 이제 매트들을 좀 모아놓은 공간이고 겨울 장박을 할 거면 그 바다를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돼. 애들 오면 여기다 애들 앉혀놓고 저희 쇼핑해요. 앉아가지고 영화 보고 있으라고 그러고. 이런 거는 그 가족 단위 애들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한테는 되게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겨울에 꼭 이거 사야 해. 패딩 입고 갔다가 다 태워 먹으면 나한테 주고. 어차피 이거 입어도 패딩 입어야 될 것 같은데? 패딩 입어도 이걸 입어야지. 패딩 입고 위에 이거. 패딩에 불시 튀면 죽어. 죽겠죠 나에게. 저희 아이들이 좀 즐겨 놀고 있는 해먹도 여기서 구매를 했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이쪽은 비용들 자체가 되게 좀 저렴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쪽은 감성템들, 갬성 캠핑 그런 용품들이 전시가 좀 되어 있고요. 감성 캠핑 용품. 아, 안 돼요. 왜요? 실험 거라서 안 돼요. 여기 그림들이 되게 싸. 이게 지금 그리들인데 저희가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리들을 살 건지 아니면 부위바다를 살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긴 해요. 이거 좋고 저기 존나 크지 않아?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 안녕. 자, 저는 세 번째 방문지인 고릴라 캠핑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를 죽지 마시오. 그리들 있다. 응? 그리들. 좀 이렇게 버너 종류가 모아져 있는 건데. 이거? 99,000원? 그 제드, 그래. 옆에 봤을 때 사람 찾던 거 제드였어. 제드 텐트도 꽤 넓네. 넓기는 한데. 비용은 얼마나? 58만원? 안에 전신? 이너 텐트. 그냥 자리풍인 것 같다. 보는 게 아니라 자리풍이네. 이건 썬블럭이라는데 이건? 이건 이너 텐트가 아닌가? 그냥 그늘막? 제드는 썬블럭이면 그늘막이란 뜻이잖아. 안에 이너 텐트가 별도로 없나? 없나 봐. 아닌데 이런 게 고리가 있는 게 이너 텐트를 걸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러네. 있으면 분명 이너 텐트가 있을 건데 텐트에 이너 텐트가 별도로 있죠? 있죠. 예. 네. 저희 근데 좀 다른 걸 넣으신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세팅해서 쓸 수 있다. 아, 보여주기야. 여기는 여러 종류의 브랜드들이 좀 있으면서 텐트들 자체가 좀 소형화이고 가격들이 좀 비싸지 않는 저가 유지의 텐트들이 상당히 많이 진열이 되어 있는. 캠핑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방문해가지고
가볍게 뭐 당일 캠핑을 즐기기 위한 용도로 구매를 하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지금까지 정리는 잘 된 것 같은데. 정리는 깔끔하게 구획별로 지금 잘 용품별로 아니면 구획별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보기는 편하게. 이거 마리오 쉘터 텐트. 아 이게 이것도 쉘터네. 근데 이건 이게 있다. 뚜껑 있다. 그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콜맨 쉘터는 타프. 타프가 없어가지고 햇빛이 그냥 쏟아져서 죽을 맛인데, 이건 장점이 위에 타프가 있어가지고 직사광선 피할 수는 있겠네. 금액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저가로 나와 있어가지고 초보 캠퍼들,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한 사람들한테는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